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소방설비사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년도 3회차, 바로 이제 이 과목이죠. 네, 소방전기 일반 기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과목 같은 경우 좀 계산이 좀 어려운 게 좀 나와서 아마 좀 힘들게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기본 베이스 문제가 좀 몇 개 나와서 뭐 충분히 11개에서 한 13개 정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맞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 이제 전기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전기기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다수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다수 생산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당황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1번. 최대 눈금이 200mA, 내부저항이 0.8옴인 전류기가 있다. 8mΩ의 분류기를 써서 전류기의 측정 범위를 넓히면 몇 암페까지 측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문제는 이제 분류기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분류기 아래서. 자, 요건 이제 산출식이 어떻게 됩니까? 배율에서 하나 빼가지고, 이제 분의 1에다가, 이제 전류계 내부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전류계 내부장이. 자, 요 놈은 배율이죠? 배율. 그럼 여기서 이제 배율을 갖다 한번 계산해 보면, 자, 배율에 대해서 정리하죠. 배율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자, 1 플러스에다가 RS분의 RA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 이제 배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류계 지시값분의 전체 전류, 확대 전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까지 측정할 수 있느냐, 이제 요거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얼마냐. 그럼 이제 요 IA는 최대 눈금이 되겠죠? 전류계가 지시할 수 있는 지시값은 최대 200mA까지 이렇게 지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I는 1 플러스 RS분의 RA에다가 곱하기 IA, 이렇게 이제 산출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1 플러스 RS가 지금 얼마냐? 8mΩ이에요.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A는 0.8이죠. 자, 이 놈에다가 최대 눈금이 200mA, 요거니까. 자, 이 놈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20.2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최대 20.2A까지 이제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분류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5옴의 저항과 자, 2옴의 유도성 리액턴들을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5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이 회로의 복소 전력은 어떤 거냐? 자, 복소 전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를 갖다가 뭐로? 복소수로 한번 나타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림 왔다 그러면, 자, 5옴의 저항이고, 그 다음에 리액턴은 여기가 얼마냐? 자, 2옴이다, 이런 얘기, 2옴. 이렇게 직렬로 접속을 했다. 자, 직렬로. 그 다음에 여기도 전압을 갖다 걸었겠죠? 자, 전압을. 네, 벌어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얼마 걸렸어요? 바로 5A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자, 이 부분 자체는 이제 뭐예요? 바로, 자,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이제 전압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전압은 V는 IZ, 그죠? 자, 곱하기, 그 다음에 전류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IZ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5의 제곱에다가, 자, 임피던스, 요 놈과 요거의 임피던스 어떻게 해요? 5, 플러스 J이죠. 그쵸? 자, 따라서 요거 25, 25에다 5를 갖다 곱하면, 자, 125가 되고요. 플러스 J에. 25에 2하니까 얼마 나와요? 50이 나오죠. 그래서 125에다가, 자, 플러스 J에 5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소했을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기본, 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예, 답을 구하면, 예,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P는 VI고, V는 IZ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나오죠.
자, 23번 보겠습니다. 그림 같은 배리에서 전압계 V가 10V일 때 단자 AB 간의 전압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힌트가 주어진 거죠. 힌트가 이게 10V입니다. 10V가 5옴의 저항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몇 암페의 전류가 흐르겠어요? 자, 전류. 자, 5옴의 전류가 얼마 흐르겠어요? V는 IR이니까 이게 10이 되려면은 얘는 뭐예요? 5분의 10이니까 이때는 자, 2A가 흐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2A가 흐르는 거죠. 그 여기도 얼마 걸려요? 2A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2A하고 20을 곱하면 여기는 얼마예요? 40V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40V, 요거 10V니까 여기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몇 볼트가 되겠어요? 자, 합이 50V가 되는 거죠. 자, 50V가 되는 거. 50V. 이 부분의 전압이 자, 50V가 걸려요. 이렇게, 그죠? 자, 50V의 전압이 걸립니다. 근데, 요게 지금 저항, 20하고 5니까 요게 저항 얼마예요? 자, 25옴이죠. 자, 25옴일 때 요게 전류가, 자, 2A가 이렇게 흘렀다. 그쵸? 2A 흘렀어요. 그러면, 15옴에는 전류가 얼마가 흐를 것이냐, 라는 얘기죠. 15옴의 전류가 얼마 흐를 것이냐. 요 전압은 50V니까, 그럼 여기 전류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I는 R분의 V. 그래서 10분의 전체 전압이 50이니까 자 여기는 얼마 걸린다? 5A가 흐르겠죠. 5A가. 5A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5.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여기는? 2A 걸렸어요. 그렇죠? 자 2A가 여기 5A. 합치면 여기는 7A 흐르겠죠? 자 그럴 거 아니에요. 7A가. 5A, 2A니까 7A.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7하고 오니까 35V, 그죠? 35V. 그러면 35V하고 여기에, 여기 50V, 50V 똑같잖아요. 병렬이니까. 35하고 여기가 50이니까 더해주면 얼마? 자, 85V가 되죠. 자,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어디서부터 해석을 한다? 바로 여기서 힌트가 주어졌으니까 전압계 지식값을 갖다 가지고서 자, 전류를 구하고, 그렇죠? 자, 여기는 직렬이니까 전류가 똑같다. 그럼 이 전체 전압 나오죠. 이 전체 전압 나오고 여기도 전압이 똑같이 걸려요. 그러면 여기는 전류 구할 수 있고 그 이 전류와 이 전류 구하면 이 전류 나오고 자 이거 곱해주면 35고 얘랑 50하고 더해주면은 이제 85가 되는 거죠. 알겠죠? 예, 이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해석을 좀 잘 못해서 이제 계산을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일단 옴의 법칙을 기본 전제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전압계가 다시 자 몇 볼트다? 10볼트다. 10볼트다. 여기 10볼트 걸린다. 그럼 여기에 전류 얼마 걸린다? 2A 걸린다. 그렇죠? 2호 10이니까. 그럼 여기도 얼마 걸린다? 2A 걸린다. 이렇게 해서 얼마 된다? 40V가 된다. 40V랑 10V랑 더해주니까 자 여기에 50V의 전압이 걸린다. 그렇죠? 50V. 자, 그렇잖아요.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전류가 얼마 된다? 자 5A가 된다. 그렇죠? R분의 V니까 5A. 여기에 2A. 얘랑 얘랑 더하면 여기에 얼마? 7A 걸린다. 7하고 5를 곱해주면 V는 IR이니까 35V. 그죠? 35V하고 여기에 50V 더해주면은 AB 양단에는 85V. 자, 요거는 꼭 해보세요. 자, 자꾸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해봐야, 자, 그래야 이제 기억이 오래 갑니다.